사실 이 샌드위치 만들 때 네. 약간 눅눅해지거나 네. 이게 뭐 얘 안에 있는 재료들이 계속 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 지금도 그러거든요. 이게 좀 기울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균형을 맞춰서 좀 넣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속 재료를 넣으실 때 균형을 좀 맞춰주시고 또 하나는 뭔가 접착제 역할을 하시는 재료를 중간에 넣어서 쏟아지는 걸 좀 방지해주는 방법도 있죠. 초마토를 안 넣으시고 그거를 넣으면 아 근데 넣는 순서는 굳이 순서에 크게 문제 삼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달걀도 자, 소스가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흘리냐 얘가. 인생이 됐다. 그게 지금 이 달걀이 들어가면서 좀 접착제 역할도 하고 무게감을 주면서 눌러주잖아요. 반으로 접어서요. 접어요? 예, 왜냐면 먹기 좀 편하게 바깥으로 삐지지 않게 해주시고 빵을 덮어주시는 거죠. 자, 그럼 뭐 이제 완성이니까요. 바로. 네. 예. 다 볼까요? 바로. 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쏟아지거나 부서질 염려가 있다 느끼실 때는 이렇게 요새는 이런 그 막 깃발 달리고 예쁜 것도 사실 많거든요. 네. 네. 기분 좋아요. 네. 예. 샌드위치도 요새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죠. 예. 예. 그리고 샌드위치 전문점 같은 거 뭐 맛있는 샌드위치는 정말 줄을 서서 먹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집에서 예. 건강식으로 정말 안에 든 재료들 정말 자신 있게 예? 만들 수 있는 이런 엄마표 샌드위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가실 때는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눅눅해지거나 아무래도 속에 채소들이 들어가면 눅눅해지기 쉽잖아요. 네. 이때는 구운 빵을 따로 싸시고 채소를 따로 넣고 드실 때 같이 넣어서 드시는 방법을 하시면 사실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여기 곁들일 수 있는 연어 샐러드. 네, 연어 샐러드도 같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연어가 여기 있습니다. 아 아주 그냥 유혹의 색깔이죠, 유혹의 색깔. 주황빛. 네. 네. 자, 훈제 연어 네. 일단 준비를 해서요. 요거를 네. 장미꽃처럼 말아줄 건데요. 장미꽃이요? 예, 네. 요게 이제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잖아요. 네네. 넓은 쪽 끝에서부터 얘를 돌돌 말아주세요. 말아요. 예. 말아요. 쭉 말아주세요. 하셨나요? 네. 자, 말고 나서 제일 중앙 부분에 좀 키가 높은 부분 있잖아요. 네. 살짝 이렇게 뒤로 제껴주세요. 이 부분은. 아... 밑층 길이가 편편한 상태가 되도록 뽕뽕으로처럼.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은 장미꽃 같은 무늬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마르실 때 아까 수홍 씨처럼 바닥에 이렇게 놓고 마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요 선을 지켜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쪽 끝에서 돌돌돌돌 말아가세요. 근데 요 선을 계속 지켜서 그래야지 이제 편편하게 앉혀지지. 안 그러면 얘처럼 막 기우뚱해지는 거예요. 기우뚱해지는구나. 예, 그래서 끝부분이 다 일직선이 되는 상태로 만들고 대신 제일 위에 이제 조금 높이 올라온 부분을 조금 제껴주시면 이제 장미꽃 네. 분위기가 좀 나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네. 만들어서 준비를 네.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준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에 들어갈 이게 네. 이제 채소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양상추는 네. 찢어주세요. 근데 양상추 말고 네. 로메인 레터스라고 그래서요. 네. 조금 이제 약간 길쭉한 로메인 상추. 예, 로메인 상추. 네. 그거를 네. 이용해 주셔도 네. 오늘 드레싱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상추를 주로 많이 쓰니까 저도 네. 이제 양상추로 준비를 했는데 뭐 다른 쌈야채도 다 쓰셔도 괜찮고요. 네. 그럼 이건 베이비 야채, 그러니까 네. 좀 작은 어린 잎들 준비했어요. 그리고 양파도 뭐 다져서 넣으셔도 사실은 괜찮고 네. 오늘은 제가 곱게 채 썰어서 우리 그
어젠가요? 참나물 생채 했을 네, 적에 네, 양파 네. 같이 썼었잖아요. 얇게. 예, 샐러드에 넣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얇게 채 썰어서. 매운기 싫으면 또 찬물에 넣었다가. 그렇죠. 네. 해서 이건 찬물에 한번 가볍게 좀 헹궈 볼까요? 네. 좀 싱싱한 느낌도 살 수 있도록. 찬물에 넣고 가볍게 헹궈서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매운기만 좀 빼주시고요. 자, 바로 건질게요.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샐러드엔 물기가 없어야지 되니까 그렇죠. 싱싱하기는 하지만 물기는 빠지게 준비를 좀 해놓고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하고요. 네, 자, 이건 올리브예요. 올리브요. 올리브는 네. 동글동글하게 한 세네 쪽으로 등분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네. 이렇게 케이퍼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연어하고 아주 그냥 잘 어울리죠. 찰떡궁합. 예, 그래서 네. 케이퍼 꽃 몽우리를 이제 네. 피클로 만든 건데 이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지 않나요? 그러면 예, 한번 제가 예. 이제 크루톤도 하나 좀 아, 예, 만들어 보려고요. 크루톤을 오늘 아 이거 뭐? 자, 보울 하나만 드릴까요? 예. 네. 이게 올리브 오일이고요. 네. 올리브 오일에 이게 아주 고운 고춧가루예요. 아,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뭐 집에 고운 고춧가루 없으면 체에다가 한번 굵은 고춧가루라도 체 이렇게 흔들어서 내리면 고운 고춧가루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다진 마늘 그리고 소금, 후추 네. 넣어서 양념을 고루 섞으세요. 고루 섞으셔서 네. 빵을 네.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해서 양념이 고루 묻을 수 있도록 버무리세요. 가만히 두면 식빵이 한쪽에 그냥 양념이 한쪽으로 막 몰려서 묻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고루고루 양념이 퍼질 수 있도록 잘 버무려서 섞어주시고요. 네. 이걸 이제 마른 팬에 구워주시거나 오븐에 구우시면 되는데 그렇죠. 뭐 오븐에 구우려면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마른 팬을 이용해서 구워볼게요. 자, 그래서 아, 네. 이걸 가지고 불로 가겠습니다. 네, 네. 팬을 달궈서 그대로 넣고 그냥 볶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사이즈는 뭐 저는 이제 간식처럼도 먹고 이러면 하나씩 집어먹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약간 크기가 있게 썰지만 뭐 그냥 샐러드 위에만 넣는 걸로 할 때는 조금 작게 만드셔도 괜찮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때 근데 불이 너무 세면 지금 이제 목적이 뭐냐면 수분을 날리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바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이 세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보다 겉에 양념이 먼저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가능하면 약한 불에서 조금 불에서. 시간을 두고 볶아주세요. 좋습니다. 과자처럼.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올리브 오일 양을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좀 더 바삭해지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또 올리브 오일도 이제 칼로리가 좀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담백한 맛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네. 자, 제가 그러면 그 옆에서 그거 네. 하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여기 저 뭐죠? 소스 만들어 주실래요? 그럴까요? 네네. 그거 제가 잘해요. 네, 도와주시고요. 네. 자, 그럼 소스를. 자,